후입니다. 뿅! 오늘은 뭔가 아몬드 쿠키? 구운 아몬드 쿠키스러운 뭔가 따뜻한 웜 브라운 메이크업을 해볼 생각인데 메이크업에 앞서서 지금 피부 진정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피부와의 진득한 싸움을 아직도 현재 진행형 ING 하고 있어서 요즘 피부과를 다니고 있는데 피부과에 가면 압출을 받아요. 며칠 전에 압출을 받았는데 압출 받고 나면 엄청 피부가 붉긋붉긋 이렇게 자극받고 예민해진 상태고 살짝 조금 염증 여드름 같은 것들도 있어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울긋불긋한 상태여서 좀 진정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클레이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는 요거거든요. 그린그린의 티트리 시카 포어 클레이 팩. 워시오프 타입의 클레이 팩인데 요게 비건 제품이거든요. 여기 패키징에도 보시면은 디렉터 파이님이 딱! 디렉터 파이님이랑 그린그린이 공동 개발을 한 팩인데 진정템으로 핫한 트레팩 순한 맛이라고나 할까? 그린그린 모공팩 안에는 올리브영 1등 티트리 성분. 왜 티트리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진정 효과도 진정 효과지만 모공 케어까지 함께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제형을 보시면은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클레이 팩 진흙 같아요. 냄새도 진짜 클레이스러운 진흙진흙한 느낌의 냄새가 나고 클레이 성분까지도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래요. 제가 확실히 그 스크럽 알맹이가 있는 약간 스크럽 제품이나 결정들이 있는 팩 같은 경우엔 자극적이라서 잘 안 쓰는 편인데 알맹이가 없어서 되게 부드럽고 순하면서 효과는 진짜 확실한 모공팩. 제가 사용하던 팩 브러쉬를 얼마 전에 교체하려고 버려가지고 저 이 더 툴랩에서 주신 팔레트 믹싱하는 그건데 이걸로 그냥 떠가지고 대충 발랐습니다. 여기 원래 파운데이션 믹싱하는 팔레트로 나온 건데 이걸로 제품 좀 떠가지고 얼굴에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줬는데요. 10분에서 20분 정도? 피부가 살짝 그 쪼이는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클레이 모공팩 쓰시면 그런 쪼이는 느낌 살짝 마르는 느낌 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미온수로 씻어내주면 되는 팩이거든요. 이게 이번 신상 제품인데 원래도 이 브링그린 티트리 라인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티트리 시카 수딩크림? 그게 되게 시원하게 피부 진정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세븐틴 승관님도 좀 즐겨 쓰신다고 말씀한 제품이 있는데 그 티트리 라인, 티트리 성분이 그대로 이 모공팩에도 들어있습니다. 되게 인위적인 쿨링감이 아니라 굉장히 시원하게 피부가 진정되는 느낌을 바를 때 많이 받고 지금 제 피부 자체가 워낙 자극을 많이 받은 상태다 보니까 메이크업 전에 열감 진정도 좀 하고 메이크업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팩을 좀 해줬고요. 자 이제 조금 많이 마른 것 같아서 이걸 빨리 씻어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팩 씻어내고 왔는데 이거 한 몇 번 사용해봤는데 진정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아서 저는 다른 것보다 팩에서 특별히 찾는 기능이 없거든요. 진정 말고는 진정이랑 수분감 채워주는 거 뭐 그 정도면 사실 팩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 효과가 탁월하다 싶으면 저는 진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사용할 때마다. 그리고 스킨케어를 해줄 건데 또 소개해드릴 제품 제가 요즘 스킨케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제품은 코스알엑스의 더 비타민C 23 세럼입니다. 이게 왜 비타민C 23이냐면 순수 비타민C를 23% 고강도 처방한 세럼이거든요. 여기 안에 성분 배합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뛰어난 성분들로 구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살짝 비타민층이랑 물층이랑 약간 분리가 돼 있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살짝 한두 번 정도 섞어서 사용하면 좋다고 해가지고 아주 소량씩만 사용해줘도 되거든요. 비타민C를 그리고 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미리 한번 피부에 패치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워낙 비타민 함유량이 좀 많은 세럼이다 보니까 비타민 안 써봤던 분들은 좀 자극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컬러는 진짜 이런 맑은 뭔가 오일 같은 느낌? 오일 컬러라 그래야 되나? 정말 비타민C의 느낌이 눅진히 느껴지는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도 비타민C 세럼 중에서도 자극이 좀 적은 제품이에요. 비타민 세럼 치고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은 패적의 시너지를 가진 성분들로만 배합된 제품이고 그렇게 자극은 최소화한 동시에 순수 비타민C가 무려 23%나 처방이 돼 있는 비타민C가 피부 노화 억제, 브라이트닝, 흔적 케어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엔 사실 지금 여드름 추출 때문에 흉터가 많이 생겼다 보니까 흔적 케어랑 좀 전체적인 토닝, 브라이트닝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비타민C를 좀 써주고 있는 건데 제가 옛날에 비타민 유도체 제품을 써봤었거든요. 제가 유도체를 근데 썼을 때도 좀 괜찮게 효과를 봤던 편이라서 좀 요즘 진짜 순수 비타민 쪽으로 넘어와서 한번 사용해보고 있는데 저는 막 크게 그렇게 막 자극적이거나 그런 느낌을 받진 않았어요. 머리를 풀어줬습니다. 기미, 잡티, 주근깨, 색소 침착 개선, 피부톤 개선, 눈가 주름 및 탄력 개선, 거의 무슨 만병통치약의 비타민. 아무튼 그렇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입증된 비타민 세럼이라고 해서 제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직 한 일주일 정도밖에 사용해보지 않았는데 아 그리고 이거 개봉하고 난 다음에는 비타민 같은 경우엔 유통기한도 굉장히 짧고 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냉장고에 넣고 쓰고 있거든요. 아무튼 요즘 비타민 세럼도 잘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 피부를 위해서 제가 요즘 이 코스알엑스 스킨케어들에 빠져있어요. 이거는 광고도 아니고 광고로 받은 제품들도 아니고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요즘 이것도 쓰고 있거든요. 나이아시나마
아이드 15, 히알루론 에시드 3 세럼하고 레티놀 0.1 크림 다 코스알엑스 거 이거 있거든요. 이거는 광고로 들어온 제품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요 스킨케어 라인들이 진짜 니즈에 맞게 딱 깔끔하게 잘 나오고 성분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코스알엑스 스킨케어 라인들을 이렇게 생긴 패키징 검은색 하얀색 요 패키징 아이들을 단체로다가 한번 그냥 써보고 있습니다. 피부 고민이 좀 많아서가지고 좀.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선크림. 이거 달바의 워터풀 마일드 선크림인데요. 비타민 제품을 쓰고 난 다음엔 정말 자외선 케어에 유의해 주셔야 돼요. 비타민을 바르고 나면은 피부가 자외선이 아주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자외선 케어를 반드시 잘 해줘야 된다는 사실. 저 선크림을 아주 듬뿍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머리가 샤워하고 나와서 그냥 싹 빗었더니 무슨 용자승 같네? 머리가 촥 달라붙은 것이 이렇게 선크림 발라줬고 오늘은 쿠션 쓸 건데 뭘 쓸 거냐? 쏘로롱! 요곳은 웨이크메이크의 워터벨벳 비건 쿠션 저는 19호 포슬린 웨이크메이크 비건 쿠션 되게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추천 많이 하고 다녔는데 가져왔어요. 웨이크메이크 비건 클린 순수 커버 쿠션 이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워터벨벳 비건 쿠션도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워터벨벳 비건 쿠션을 쓸 거예요. 내부가 엄청 와이드해서 좋아요. 쿠션이 커버력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저는 지금 피부에 커버력이 아주 많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커버력 있는 쿠션이 필요한데 약간 이렇게 블러 처리한 듯한 모공이 엄청 깔끔하게 커버가 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고나 할까? 은근 맑게 올라가고 이게 또 성분이 되게 좋대요.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는 자극적이지 않은 성분들로 많이 배합된 쿠션 제품이고 비건이잖아요. 동물들한테도 테스트 안 하고 식물성 원료 사용하고 약간 처음 이렇게 착착착 닿을 때는 되게 촉촉한 싶은데 마무리 가면 되게 보송하거든요. 보석촉 느낌으로 피부가 표현이 되고 확실히 진짜 모공 블러링 효과가 뛰어난 것 같아요. 피부 결이 되게 좋아 보여요. 덴다 아님이랑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상은 언니 원장님 있잖아요. 그분들의 노하우를 접목해서 협업으로 만들어진 쿠션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제 피부톤보다 살짝 더 밝은 19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획기 없고 굉장히 약간 밝은 아이보리 느낌인데 얼굴에 막 이렇게 딱 올렸을 때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엄청 화사해 보이는 컬러라서 제 피부톤보다 살짝 밝은데도 약간 일일감이 다 바르고 나면 그다지 이렇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커버력이 있다 보니까 살짝 마무리감 매트하게 느껴질 수는 있긴 한데 막 그렇게 답답하거나 텁텁한 느낌은 없거든요. 밀착력도 굉장히 괜찮고 뭉침 없이 발리는 편? 얇게 여러 번 두드리면서 베이스를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이스 다 마치고 왔고 이건 처음 써보는 건데 웨이크메이크에서 브로우 보내주셨어요. 웨이크메이크 내추럴 하드 브로우 펜슬 리필 기획 02 그레이브라운 리필도 들어있는 와우 그 생긴 브로우인데 그레이브라운은 이런 애쉬 그레이 같은 브라운? 거의 그냥 읽은 거 아닌? 그레이브 그런 느낌인데 이런 왕 사각 브로우 펜슬 같은 거 되게 오랜만에 써보네요. 반대쪽에 스크루 브러쉬가 있고 눈썹을 한번 빠르게 그려봅시다. 컬러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완전 제가 찾던 자연스러운 그레이 브라운이다. 뭔가 너무 진한 느낌은 안 주고 싶은데 약간의 또렷한 컬러. 컬러 애교살도 좀 그려줄게요. 애교살 그림자 하기 아주 좋은 쉐입이야. 앵글돼 있어가지고.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글램 언더라이너 2호 누드 베이지. 베이지색 펜슬로 애교살을 만들어줄게요. 통통하게 이 위에 색감 잘 입혀질 수 있도록. 그 오늘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딘토 블러 피니쉬 제인 오스틴 섀도우 701번 아몬드 쿠키스러움을 만들어야 되니까 따뜻한 브라운 베이지 아몬드빛 낭낭한 섀도우 팔레트 먼저 이 오렌지 브라운 베이지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 그리고 애교살에도 발라줄게요. 다음엔 제가 블러셔를 사용할 건데요. 네이밍의 플러피 파우더 블러쉬 스트라트 이런 붉은 브라운 컬러인데 얘 조금 묻혀가지고 쌍꺼풀 라인에 아몬드스러움을 한 방울 그윽하게 추가를 블러셔 컬러인데도 눈에 발랐을 때도 굉장히 그윽해 보일 만큼 진한 무드의 붉은 브라운 컬러거든요. 언더 끝에도 살짝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얹어줄게요. 그윽한 음영을. 그다음에 우리 다시 딘토 팔레트로 돌아와서 가장 진한 브라운을 음영을 좀 더 그윽하게 주는 느낌 언더 삼각존도 살짝 채워주고 이런 느낌으로 발라줍니다. 뷰러하고 마스카라 픽서 좀 해볼게요. 아이라이너도 웨이크메이크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1번 애쉬 블랙, 2번 애쉬 브라운. 둘 다 극세사 브러쉬 타입인데 컬러를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고 어떤 거를 쓸지 정할까 싶습니다. 되게 무겁네? 뭔가 되게 무겁다. 오, 신기한데? 기존 아이라이너들보다 뭔가 약간 이 안에 심지가 하나 더 들어있는 느낌이랄까? 되게 무게감이 있어요. 아, 이 샤카샤카 타입이네. 샤카샤카 타입이래. 나 완전 옛날 사람 같아. 옛날에 그 샤카샤카 그 샤프 있었던 거 아세요, 여러분? 막 흔들면 나오는 거였나? 그런 거였는데
오, 애쉬 블랙은 이런 컬러고 애쉬 브라운은 이런 컬러예요. 아, 근데 둘다 너무 진짜 자연스러운 그림자 음영 컬러라서 또렷한 눈매 표현을 좋아하는 저의 성에 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애쉬 블랙으로 한번 써볼게요. 오, 그래도 약간 눈에 바르니까 괜찮은 느낌? 오, 이거 되게 괜찮다. 약간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지 되게 잡을 때 손에 약간 그립감? 되게 안정감이 느껴지고 이 펜촉이 너무 좋은데, 퀄리티가? 이거로 광고로 좀 많이 넣어주시면 와, 펜촉이 진짜 너무 부드럽고 약간 무슨 서체? 그림 그릴 때 쓰는? 글씨 쓸때 쓰는? 무슨 캘리그라피 붓처럼 되게 유연하면서 굉장히 좋은데요? 오, 오늘 이거 안 썼으면 살짝 후회할 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찾았어요. 제가 맨날 키스미 아니면 프로웨이 청담? 리퀴드만 좀 고집했는데 오씨, 이게 굉장히 괜찮은데? 색깔도 엄청 자연스럽게 너무 진하지 않은 은은한 애쉬 블랙 컬러라서 적당히 또렷해 보이는 살짝 청순미? 저보다 훨씬 더 아이라인 얇고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더 연하게 해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쁠 거예요. 저는 살짝 또렷한 걸 좋아해서 컬러를 좀더 바르긴 했는데, 오, 이 아이라이너 아무튼 되게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앞트임 앞쪽도 살짝 그려볼까? 오, 진짜 잘 그려진다. I love it! 아! Love it so much. 제가 요즘엔 코에 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코에 점도 빠르게 눈에다가 아몬드스러움을 더 극하게 넣어주기 위해서 이 에이프릴 스킨 트임 라이너 7번 그림자 엔딩. 제가 진짜 언더 라인에 답답해 보이지 않는 컬러라 그래야 되나? 저는 언더에 너무 다크한 컬러를 발라버리면 눈이 굉장히 답답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언더에 이렇게 발랐을 때 적당히 극해 보이면서 답답해 보이지 않는 유일한 컬러 중 하나. 적당한 분위기를 내는데 좋고 되게 그윽한 느낌 추가됐죠. 애교살에 약간 더 힘을 주고 싶어서 우리 딘토 팔레트 가장 먼저 사용했던 연한 베이지 브라운 컬러 애교살에 또한번 모질이 좀더 촘촘한 브러쉬로 이렇게 응축해서 한번 다시 촥 발라줄게요. 마스카라는 딘토 단테 원바이원 래쉬 디파이너 원블랙. 이것도 살짝 애쉬한 브라운? 원블랙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진하지 않은 다크 브라운에 가까운 애쉬한 블랙 컬러의 마스카라인데 또 아이라이너도 그런 색상을 썼으니까 아주 잘 어울리는 조합. 블러셔를 좀 바를까 하는데요. 후보군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네이밍 건데 아까 눈에 발랐던 요 스트라트 컬러 말고도 요거는 토스트, 요거는 베이글인데 토스트, 베이글 둘 중에 뭘 바를까? 사실 요 연한 토스트랑 눈에 발랐던 스트라트 윤회 두 개를 섞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또 너무 볼이 붉어지는 건 싫어서 일단 토스트 발라보고 지금 살짝 이렇게 과자 구운 듯한 뽀용뽀용함이 볼에 올라갔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에 들어서 베이글은 다음에 발라볼게요. 그럼 오늘은 토스트로 그냥 지금 토스트 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베이글이랑 굳이 비교 안 해도 될것 같아. 네, 하이라이터는 클리오 프리즘웨어 하이라이터 골드시어. 하이라이트는 거의 이것만 쓰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쏙 드는 하이라이터가 거의 예쁜이야. 약간 아몬드 구운 느낌을 약간 살짝 줬으니까 너무 하이라이터를 이쪽에 과하게 해버리면 약간 베이킹된 느낌이 사라질까봐. 다른 데는 많이 안 하고 대망의 립을 좀 발라줄 건데 눈샷 퍼포먼스 립 블러 픽싱 틴트 1번 킨. 이게 입술색 죽이고 살짝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라서 약간 위아래로 발라주고 페리페라 립 브러쉬로 립라인 블렌딩 살짝 해주고요. 다음에 글로시한 틴트를 바를 건데 롬앤 쥬시 래스팅 틴트 누카다미아. 이 누카다미아 색 진짜 예쁘더라고요. 제가 찾는 오늘 목표로 하는 아몬드스러움. 광택도 너무 예쁘고 약간 이런 컬러? 오, 예쁘죠? 다음에 우리 볼에 발랐던 토스트를 파우더로 약간 립라인을 조금 더 블러시켜가지고 조금 더 옴팡총팡 얼랑말랑한 입술을 맹글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운 아몬드스러운 웜웜한 오늘의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